네,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. 오늘 864회 하우스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제임스 김과 일리아와의 연주,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전에 7월 달에 얼마 전에 줄라이 페스티벌에서 제임스 김의 연주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솔로가 아니고 퀸텟으로 들었습니다. 그때 연주를 듣고 왜 이런 연주자를 저희가 아직도 못 봤었나 그런 굉장히 반가운 연주자의 발견 다시 한번 굉장히 기쁜 일이었는데 그때 연주 들었을 때 이제 인상과 오늘 일리아 레시코프스키와의 연주는 두 사람의 앙상블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울리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연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실연으로 들어야지 이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지만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쉽지만 인정해 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하우스 콘서트는 저희가 원래 예정됐던 것들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프로그램도 상당히 재밌습니다. 드뷔시 그리고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세 곡하고 그다음에 마르티니의 그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렇게 네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프로그램도 역시 기대되는 바입니다. 오늘 제임스 김하고 일리아고의 연주 여러분 같이 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嗯。
Thank you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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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가 누구야? 마찬이 놓지 다이나. 인밀한 밤의 침묵 속에서. In the silence of the secret night by. 세피르크마인. 오늘 같은 연주는 현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제임스 김의 소리가 뭐가 틀린가 앉아서 제가 들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음악과 첼리스트와 몸으로 체득된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아닌가. 굉장히 소리가 자연스럽고
그렇다고 굉장히 또 부드러운 소리라든지 아니면 다이나믹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같이 연주한 일리아 라시코프스키하고도 너무 호흡이 좋았던 것 같고 현장에서 뭐 저희가 스태프들 몇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다들 좋아서 굉장히 흡족하게 박수 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은 두 사람의 조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주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아티스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안나 비올리스트 이안나 씨의 세 번째 무대 뭐 역시 무관중으로 진행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